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자입니다. 리아리자의 무기 캐릭터 리뷰의 차입니다. 리뷰할 캐릭터는요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캐릭터의 설명을 보도록 하시죠. 카오르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마자 느껴지는 것, 덩치가 너무 크다. 캐릭터 설명을 보면은 이제 유지로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거는 딱 봐도 유지로보다 너무 크다야. 한 두 배나 될 것 같은데. 자, 슈퍼아머 덕분인지 경직을 먹지 않고 곧바로 이제 다음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시죠.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죽방 매겨주고 빙글 한 바퀴 덤블링해서 때려주고 방금 뭔가 지나갔는데 뭐지? 다시 한 번 더 슈퍼아머를 이용한 공격. 자, 발차기 그리고 죽방. 아, 어퍼컷이구나. 자, 다음 상대. 근데 이런 슈퍼아머 캐릭터들은 살짝 조금 AI를 측정하기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무다무다로 설마. 저 슈퍼아머가 이런 게 단점이에요. 공격 이제 원래는 맞지 않을 공격을 맞아가지고 그 어이없게 역전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걸 뭔 캐릭이야? 야, 쟤보다 큰 애가 있냐? 자, 디오 말하는 도중에 패배했고요.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시작하자마자 일단 선타 내겨주는 카오르. 하나야마라고 불러야겠다. 그냥. 와, 진짜 덩치 진짜 더럽게 크다. 키가 몇 센치야 쟤는? 디오가 3부 시절 때는 195cm일 텐데. 자, 체크메이트 매겨봤지만 안 통했고요. 어? 역시 슈퍼아머라서 그런지 조금 좀 때리기 힘든 감이 없지 않아 말이 있네요. 자, 디오 순간이동해서 때려줬지만 실패. 슈퍼아머라서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 어이구, 아니다, 전혀 안 힘든 것 같다. 공격만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준다면은 디오도 그냥 발라버릴 것 같은데. 자, 그 와중에 디오 체력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기서 디오 텐더머택 써줍니다. 하나야마 과연? 아하, 못 이겼네요. 슈퍼하마 때문에 뭐 제대로 하지를 못하네. 야, 자, 어이없게 디오에서 막혀가지고 곧바로 추가 콘텐츠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팔레트를 12피로 올려보았고요. 과연 얼마나 강해졌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더 월드를 시전에 보았지만 경직이 통하지 않는 상태라서 뭐 저런 것들은 뭐 의미가 없죠. 자, 열심히 때려주고 있는 하나야마. 자, 이번에는 확실히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디어가 별로 때리질 못했네요. 자,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그냥 때려버리네요. 하나야마 다시 한 번 더. 자, 때리려고 하는데 공격 패턴이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너무 좀 틈이 많아야 돼. 틈이 너무 넓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텀이 너무 길어. 자, 다음. 자, 다음 상대 켄시로입니다. 간만에 나오네요, 켄시로. 자, 과연 하나야마를 막아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열심히 때려보았지만 그렇게까지 큰 데미지는 주지 못했네요. 자,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하나야마. 하나야마
다시 한번 죽방 때려주고 발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켄시로가 뭐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방 날려주는 하나야마. 저기 저 부하인지 뭔지도 때려주고요. 자, 끝났다. 다음 상대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는 과연 하나야마를 막아낼 수 있을지. 와, 근데 덩치 차이가 장난 아니네요. 자, 시작하자마자 그냥 와, 한방 한방이 진짜 묵직하네. 야, 미쳤다. 야, 두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선타를 가져가는 하나야마. 시작한지 아직 10초도 안됐어요. 자, 딱 10초 약간 조금 지났나? 어쨌든 미소기도 격파하고 다음. 우리의 슈퍼 아머 킬러 가츠입니다. 가츠는 과연 하나야마를 막아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츠 좀처럼 반격을 못하고 있네요. 하나야마의 공격이 너무 지금 매서워요 지금. 자, 좋아요. 가츠 어떻게든 회피한 다음에 공격을 짤짤이로 매기고는 있는데 하나야마의 체력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조금 빛을 발하기가 힘든 것 같네요. 와, 역시 슈퍼 아머가 짱이긴 짱인갑다. 야, 공격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네. 차라리 서포트 공격을 소환해서 추가 탈을 때려준다면은 좀 더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었을 텐데. 자, 다음. 다음 장대 헬벤터입니다. 헬벤터 이거 근데 데미지는 그렇게 못 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때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덩치캐 아니면 슈퍼아머 캐릭터들은 헬벤터가 왠지 제대로 데미지를 못 주더라고요.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헬벤터. 야, 넌 퇴장이야. 2라운드도 어차피 뭐 결과는 같을 테니까 헬벤터는 그냥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 1분도 안다는 거 실화냐? 넘어왔습니다. 광급으로 엘크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크도 이제 마찬가지로 슈퍼 아머 캐릭터들을 굉장히 또 잘 잡는 캐릭터거든요. 저것 보세요, 저것 보세요. 자, 하나야마 반격을 시도해 줍니다. 역시 엘크. 슈퍼 아머 킬러거든요, 또 엘크가. 자,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공격 텀이 역시나 또 너무 기네요. 공격 텀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제대로 때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야마. 다시 한 번 더. 어우, 근데 저건 대체 누구지? 여기서 번개 공격까지 해주고요. 엘크 여기서 초필살기 써주는, 와우 초필살기 써주는 하나야마. 초필살기로 엘크를 그냥 한방에 보내버렸네요. 두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선타 엘크가 가져갔고요. 이번에도 발차기. 아, 기술 저거 경직을 받기는 받나봅니다. 자, 엘크 다시 한번 더 촛불절기로. 자, 하나야마에게 데미지를 주고요. 자, 이리저리 돌아댕기면서 마구마구 핥혀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야마는 꿋꿋이 버티면서 유직하게 엘크에게 데미지를 주고 있고요. 자, 엘크 다리 떠가지고 지금 체력을 회복 중입니다. 그렇죠, 체력을 회복하기 전에 쓰러트려야겠죠. 자, 엘크도 해치웠고 이제 다음 상대 유지로인데 말이죠. 같은 바퀴 시리즈 캐릭터들의 대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상대 하나야마 대 한마 유지로. 자,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하나야마가 유지로보다 조금 더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1.5배 정도는 큰 것 같다. 야, 자, 유지로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유지로 쪽이 조금 불리합니다.
자, 체력이 반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진심의 자세로 들어가게 되는 유지로 과연 어떻게 될지. 자, 공격하는 거. 와우, 손뼉치기로 그냥 잡아버리네. 여기서 부하인지 서포트 캐릭터인지 이상한 애도 소환해주고. 와, 근데 저 공격하는 것들마다 전부 다 잡아버리네. 여기서 맹수의 연격 써주는 유지로. 와우, 아 역시 유지로에게는 못 이기는 건가요? 역시 웬만한, 야, 광하급 담당 일진이야 유지로가. 그냥 여기서 땅 쳐주면서 와우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미쳤다. 자, 하나야마 12피로도 아무래도 유지로한테는 못 이긴가 봅니다. 여기서 맹수의 연격으로 결국에는 패배. 역시 지상 최강의 생물이야.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해보셨다면 좋아요와 예쁜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